네, 안녕하세요. 차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빈입니다. 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트라고 하죠. 집에서 하는 그렇죠. 운동이 인기입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운동하시나요? 아, 사실은 뭐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서 좀 할 수는 있는데 이 선생님이 앞에 계시지 않으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아니죠. 우리 저 홈트 벌써 한 5, 60년 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미 유행이 됐었다고요? 보통 지금은 아파트 살지만 옛날에 다 가정 살, 저 단독주택 살 때 그랬죠. 옥상에 다 엿기 갖다 놓고 아령 갖다 놓고 샌드백 갖다 놓고 하면서 다 했었어요. 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예전에. 그럼요. 그때 좀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뭐 요즘 평소에 이제 네. 저는 홈트를 청소하면서 아, 이게 그 좀 이렇게 파이팅 있게 청소하면요. 파이팅 있게 청소를. 복근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저는 나름 홈트를 좋은 하고 남편이다. 네. 아주 바람직한 남편입니다. 마음에 아, 드네요. 아니, 또 사랑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요. 또 방법도 좀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강연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발레 일상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발레를 통해서 간단한 운동 동작들을 좀 배워보고 우리 일상에서 또 발레가 어떻게 또 이용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정말 예. 움직이실 때마다 네. 이게 턴하실 때마다 향기가 그냥 향기가 이야, 진짜 네. 너무 가벼우신 와. 한 마리 새 네. 오늘 멋진 이 공연으로 무대를 열어주신 김홍연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아, 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실은 전 아침마당 처음 제가 출연도 처음이지만 네. 실은 제가 나온 걸 보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42년산 발레리나이고요. 아, 네. 부산의 대표적인 발레단의 예술감독이고 단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진구청 청소년예술학교에 발레 강사로 있고 부산여자대학교에 겸임 교수로 있어요. 아, 네. 좀 많네요, 그죠? 근데 요즘 가장 핫한 저에 대한 애칭이 있는데 예. 발레 아줌마라고 하더라고요. 발레 아줌마. 네. 누가 붙여진 애칭입니까? 네? 누가 별명이세요? 그죠. 네. 굉장히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누구에겐가 들은 이제 그 저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에서요. 아니, 선생님 궁금한 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홈트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발레 네. 홈트도 유행이긴 하던데 맞아. 사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선이 고와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발레가 운동이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충분히 감사합니다. 네. 운동이 잘 되나요? 어때요? 아, 그럼요. 실은 그 저희들이 발레를 하는 이제 그 전공 발레가 아니라 네. 예,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일반인 발레라고 해요. 이제 제너럴 클래스라고 하기도 하고 네. 성인 발레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공자들하고는 좀 다른 조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나 막 못할 것 같은 게 홈트는 집에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아까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면 층간소음도 좀 걱정이 돼요. 분명히 전화가 올 거예요. 관리실에서 전화 오지. 분명히 좀 네. 제대로 배우고 해야 될 것 같긴 우리는 합니다. 저런 고난이도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금방 한 건 실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한 이제 그 무춤이 아니라 제가 즉흥으로 한 거예요. 이 홀에 왔을 때 느낌. 제가 처음 받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KBS 홀에서 예. 이제 그 공연을 하게 될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함께 했던 누군가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그래서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래서 그 금방 느낀 어떤 그것을 제가 네. 아니 근데 표현한 거예요. 보면 제가 우리가 어른들 말씀 들으면 네. 발레리나들 보면 다 그야말로 뭐 죄송합니다만 꼬챙이처럼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멋있겠다 멋있겠다 힘도 못 쓰고 말라나 포도 못하겠다 발을 낳겠나 뭐 이러면서 하는데 건강에는 별로 글쎄 힘도 없어 보여.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네. 꼬챙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유는? 네. 네. 왜냐하면 발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말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네.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발동을 하라 하거든요. 오, 그런 운동이다. 그럼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르신들 그러잖아. 발레하면 그 발끝으로 서가지고 그러니까. 뱅글뱅글 도는 춤 아니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올린다는 건 굉장히 굉장한 근력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발레를 좀 오해하고 있었네요. 그냥 보상하기만 한 운동이라 생각했는데 전신을 다 쓸 수 있는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온몸 네. 운동이네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 제작진이 특별히 이제 방송 전에 예. 단단히 좀 챙겨 입고 와라. 저희들도 좀 배워 볼 수 있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된다 진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발레를 제대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하실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다들? 아니 준비는 안 됐지만 해야죠. 아니 배소빈 아나운서는 발레를 좀 했다고 들었는데. 아, 오늘 옷도 발레리나처럼 입고 네. 왔어요. 사실 그 성인 발레 너무 옷들이 예쁘잖아요. 슈즈도 예쁘고 네, 그래서 네. 잔뜩 이제 장비 구매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한두 달 하다가 그러셨어요? 장비만 네, 네. 남았네요. 발레 포기자. 네. 발레 포기자. 사진 두 장 찍고 끝나구나.
아마 조금 일반인들이 제일 처음에 발레를 한다 하면 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매도 먼저 발레했다고 해봅시다. 한번 발레쳐 주십시오. 자, 네.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네.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오. 가장 큰 선물이라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애 선생님의... 첫 발레를 하기 전에 네. 근데 염두하게 하실 거는 네. 일단 내가 뭔가 배울 때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항상 그 어려운 발레를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 발레했던 때를 딱 떠올리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놀이터에서 놀았다면 가장 즐거웠던, 가장 아무런 걱정 없이 내가 정말 신나게 놀았던 때를 생각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 설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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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년 선생님의 우리 발레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우. 자, 앞으로 네. 나가시죠. 네. 나가야 되는구나. 아유. 네. 와, 음악도 너무 좋아요. 와. 와. 자. 아니, 요러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요러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발레는 정말 네. 힘든 어떤 장르이기도 해요. 네. 근데 발레도 몸의 예술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기도 한데 네. 아주 많은 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우선 하기 전에 몸의 감각부터 깨우기도 합시다. 몸의 감각을. 자, 네, 네, 우리가 깨워야지 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깨워야 돼? 우선 만지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지기. 네, 우리 신체 부위는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만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두들기기, 흔들기, 뭐 쭉쭉쭉쭉 할 건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다 일어나셔가지고. 네, 네. 일어나시죠, 일어나시죠. 자, 일어나셨나요? 네. 네. 작가님도 좀 일어나시고요. 네. 네, 지금부터는 여기가 발레 놀이터입니다. 아, 네. 좋다. 네. 자, 가장 신나게 놀이하던 때로 돌아가서 해주세요. 네. 네. 자, 제가 먼저 신체 부위를 얘기할게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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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만져주기입니다. 만져주기요. 만져주기. 차발레리노. 네, 저는 어깨로 갈게요. 어깨. 네. 어깨를 만져줘. 네. 목이요, 목. 아, 목. 목, 목. 네, 목도 만져주고. 이렇게 뒤쪽으로 꼬꼬꼬꼬. 자, 이제 두들기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엉덩이. 아, 엉덩이 좋아요. 힘드니까요. 살짝, 네. 살짝. 네, 엉덩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발레 동작을 하실 건데요. 네. 엉덩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리 많이 깨워두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네. 그다음. 그럼 저는 허벅지 할까요? 허벅지. 다리. 허벅지. 다리. 허벅지 두드리기. 네. 네. 무릎도 좀 두드려주고. 네. 네. 이제는 자. 돌리기를 하겠습니다. 돌리기. 네. 손목. 아, 중요하죠. 아, 손목. 네. 예. 손목. 아,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네, 누구나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손목 돌리면서 발목 같이 하겠습니다. 아, 발목도 같이. 네. 자, 혹시, 어떻게 돌려요?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네. 몸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맘대로. 주인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돌려라. 자, 이제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돌리기. 팔꿈치를 돌리기. 네, 팔꿈치. 작게. 작게. 작게 돌리고. 크게. 이렇게. 네, 좋아요. 이제 무릎 돌리기. 아, 무릎. 무릎도 돌리기. 네. 네. 자, 팔꿈치와 무릎을 같이 해볼까요? 네, 우리 배발리로는 좋아요. 네. 독특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독특하네요. 무릎 같이. 내 마음대로 내가 돌리는 거고. 임발레리노도 만만치 않아요. 네. 네. 자, 이제 어깨 돌리기. 어깨, 어깨. 돌리기. 어깨. 어깨. 어깨는 어깨.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돌려 네. 어깨와 어깨와 허리를 같이 돌려봅니다. 맷돌인 줄. 어깨와 허리를 같이. 어깨와 네. 허리 돌려. 작동 어려운데요. 어깨와 아니, 허리를 같이. 춤이 되는 건데 이게. 오작동인데 오작동. 네, 거의 오징어 댄스인 것 같은데요. 오, 너무 세.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기만의 돌리기로. 지금 네. 잠깐 담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시작 전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예. 무리하지 마세요. 아, 예, 예. 네. 자 이제는. 오, 시원하다. 네 이제는. 늘리기로 하겠습니다. 늘리기. 다리 늘리기. 어렵다. 다리 늘리기 큰일 납니다. 네, 저는 절대 안 해줍니다. 네? 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네. 네. 다리 늘리기. 다리 늘리기. 그냥 마음대로 잘.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다리가 이제 이렇게밖에 늘리. 갑자기 뭐, 갑자기 이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네. 그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오. 네, 다리 늘리기. 네. 어, 죽겠다. 네네네네. 햄스트링 부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이제 가슴 늘리기.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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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늘리기. 가슴은 이제 네. 제가 요거. 네, 좋아요. 네, 오, 이제 옆구리 늘리기. 옆구리. 네. 네. 우리 몸은 늘려준다 할 때 앞으로. 비고 뒤로 젖히고 옆으로 하는 게 다예요. 네, 네 들리고. 진짜? 아니, 시원하네 진짜. 자 그다음 굉장히 네. 어려운 것 하나. 네. 그렇지만 가장 쉬운 것 네. 마음 늘리기. 마음 늘리기. 아, 제일 어렵네요. 아, 마음 늘리기. 어떻게 하면 나는 마음이 늘려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네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건 이게. 네네네네네 맞아요 이게, 자기 이게 가장 네. 자기 방식으로 마음 늘리기 자, 머리가 약간 늘어난 것 같아요 아 머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머리 네 또 제가 수업하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마음 늘리기 하니까 어떤 친구가 탁 앉아가지고 어 이러는 아. 거예요 네 다양하네요 진짜 명상. 네 이건 각자만의 표현이 각자만의 표현이 있는 거죠 괜찮은데 네 자, 이제는 네. 흔들기를 하는데요. 네. 흔들기. 온몸 흔들기를 하겠습니다. 아, 온몸 흔들기. 온몸을 흔들고 제가 자 미션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오, 네. 네 갑니다. 네. 온몸 자, 준비. 네. 여덟 박자 동안 흔들 거예요. 네.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기 몸 가장 작게. 작게? 자기 몸 가장 작게 여러분들 흔드셔야 돼요 가장 작게 자기 몸 작게. 흔들기 끝났어요 자 빨리 아, 작게 아, 전 가장 작게 흔들라는 줄 알았어요 저도 작게 흔들고 있었죠 죄송해요 네, 자, 가장 작게 자기 몸 가장 작게 오 네네네네 모리알보다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네 다시 흔들어 자 시청자 여러분들 흔들어 머리카락 안 흔들고 있어요 지금 진짜? 전체 전체 아, 온몸이 머리카락 그래. 자, 이제 자기 몸 가장 길게. 길게. 오, 길게, 길게. 길게. 어? 길게? 네, 이건 크게 같은데. 길게. 길게. 네, 길게. 네. 우와. 네. 자, 이제 다시 흔들기로 갑니다. 여러분들 흔들어요. 이제 자기 몸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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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로 오 가장 크게 가장 크게 네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셨어요 키가 3cm 크고 약간 산소 공급이 되는 네. 느낌이 머리에 피가 돌고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돌고 있어요? 네. 지금은 제자리에서 하셨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을 합니다. 네. 어떻게? 네. 네. 제가 네. 말하는 움직임 단어대로 이동을 할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자리에서 이렇게 걷기. 걷기, 걷기. 걷기는 뭐. 네. 됐죠? 네. 제자리에서 우선 해볼게요. 네. 빨리 걷기. 네. 달리기. 던지기! 신체 부위가 많았잖아요. 네, 네. 신체 부위 세 개 닫기. 예? 미션입니다. 세 개 닫기. 세 개 닫기. 지금 발 하나, 두 개죠. 예. 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엉덩이. 아, 오. 아 바닥에 세 개 닫는다는 거. 네. 어디든 아. 바닥이든 의자든 어디든 세 개 닫기. 신체 부위 세 개 닫기. 세 개 닫기. 요거지 뭐. 세 개 닫는다. 엄마? 하나, 둘, 셋.
네, 들으세요. 네, 좋아요. 네, 세 개 닫기. 네, 세 개 닫기. 네, 다시 일어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션은 제가 항상 다르게 드려요. 네. 네. 자, 진짜 놀이터 같네요, 놀이터. 네, 규칙이 있어요. 네. 자, 소리 내지 않는다. 소리 내. 아이고, 이거 안 한다. 네, 아이고, 허리야, 이거 뭐 내가. 아이고, 이런 거 하기 없게. 없습니다. 야, 큰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부딪히기 없습니다. 네, 혼자 할 때는 상관없지만 네. 여러분들 사이사이로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로 가셔도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출발. 예. 걷기는 걷기인데 예. 뒤꿈치로 걷기. 네, 여러분도 뒤꿈치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자, 굉장히 시원해요. 빨리 걷기. 미션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뒤꿈치 아니에요. 그냥 네 달리기 달리기. 야, 방송하면서 정지.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지. 신체 부위 네 개 닫기. 네 개. 네 개. 네 개야 뭐 이렇게 다.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좀 민망하네요. 네. 너무 훌륭한 학생들의 발레리노. 네. 자, 거기서 흔들기. 예? 거기서 흔들기. 예. 예. 하나차. 네. 거기서 흔들기. 아, 흔들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고.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걷기도 굉장히 다양해. 옆으로 걷기. 옆으로 걷기. 옆으로 걷기. 네, 걷기도 우리 방향이죠. 앞으로, 옆으로, 뒤로. 네, 옆으로 걷기. 발끝으로 빨리 걷기. 발끝으로 빨리 걷기. 야, 야. 제자리에서 튀어오르기. 우후. 정지. 선생님 누가 오신 거예요? 정지. 누가 왔어요, 금방. 네. 정지. 야. 자. 신체 부위 한 개 닫기인데요. 발 빼고 한 개 닫기. 예? 발 빼고 한 개 닫기. 발 빼고 한 개 닫기. 네, 좋아요. 네. 자.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네. 아우, 무릎아. 오! 아, 배로. 야. 머리로. 와, 머리로.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야. 자,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세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숨이 찹니다. 네. 땀도 살짝 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깨운 적이? 늘 없죠. 몸을 쓰고 그렇죠. 있지만 없었다는 없죠. 생각이 진짜 많이 드네요. 네. 쉽지 않네요, 진짜. 와, 이게. 숨이 엄청 차. 네. 네. 운동, 제가 아까 뭐 쓰겠다는 말 취소입니다. 완전 운동되네, 완전. 신기하다. 네. 네. 일단 이렇게 몸을 깨운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저희는, 몸을 깨우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발레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아, 동작에 발레? 들어가기 전에 네. 준비 운동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큰일 났네. 그럼 저희 뭐 기본 동작 같은 것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예. 자, 시작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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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레리노, 발레리나 두 분 앞에 서시고. 예, 발레리나 두 분이 네. 앞에 서시고. 자, 그 다음, 발레리노가 그럼 향쪽으로 이렇게 예. 서실래요? 네. 제가 네. 앞에서 시범을 네. 한번 보여. 네, 우리 발레는 일반인들이 보통 바르게 하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외전을 한답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외전하기 전에 먼저 다리를, 패러를 바르게 해서 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아, 바르게 모아가지고. 차렷 자세를 해요. 네, 지금 제가 치마를, 저도 약간 O형 다리예요. 이렇게 약간 O형인데요. 엉덩이 힘을 꼭 잘 주고 무릎을 안으로 샥 힘을 주면 다리가 꼭 붙죠. 네. 이거부터 힘들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 배열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제일 첫 번째 골반을 바르게 한다. 네. 우리 골반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중요한 생식기를 다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모든 파워가
우리 단전 호흡 이렇게 하잖아요. 네, 골반을 받침대기 때문에 두 개 바르게 합니다. 엉덩이 두 개를 꼭 모으시고요. 네, 여기에서 자 손은 이렇게 앞으로 동그랗게 아래로. 네, 자 골반 바르게 해. 그다음 우리 척추를 하죠. 그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다음 어깨를 나사를 쥔 듯이 꼭 내려주세요. 네, 그런 다음 무릎을 굽혀보겠습니다. 굽히기. 무릎을 굽혀주세요. 네, 옆에서 보면요 우리가 의자 앉은처럼 등판이 바르게 있게. 네, 네, 우리 배 발레리나 아주 좋아요. 네, 네, 물 없습니다. 네, 좋아요. 네, 충분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개 드시고요. 네, 임 발레리나 발레리노. 네, 네, 충분히 앉아줍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일어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면서 천천히. 자, 엉덩이 두 쪽을 힘을 주고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딱 들어가게. 됐나요? 네. 네,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이제는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해볼까요? 네, 자기 얼굴은 보이게. 네, 충분히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여기가 충분히 늘어나고 허벅지도 근육은. 자, 그 다음 펴입니다. 아유, 다리가 달달달 떨려요. 벌써 뚫려요. 근력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손을 위로. 위로. 네, 네, 굽히기. 네, 몸 뒤로 안 가게 충분히. 네, 엉덩이 집어넣어 주세요. 엉덩이. 네, 우리 바지 지퍼가 있죠, 여러분. 예. 지퍼가 있잖아요. 일자가 되어야지 지퍼가 이렇게 뒤로 간다든지. 선생님, 지퍼가 이 운동은 어떤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힘들어.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껴지는 게 어디에 가장 힘이 많이 가나요? 배랑 엉덩이인데요. 네. 허벅지, 허벅지 안쪽도. 허벅지, 허벅지. 네, 엉덩이 안쪽. 네, 그다음 펴입니다. 그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발 끝까지. 아니, 발 옆으로. 발 옆으로. 그다음 펴서 아래로. 오. 야, 진짜 힘드네요. 야. 이건 야. 정말 첫 번째 굽히고 펴고 우리 발레 플리에라고 해요. 플리에. 아, 네, 플리에 굽힌. 모든 동작은 굽히고 펴고의 연속이에요. 네. 요걸 자, 이제 굽히고 폈잖아요. 네. 네, 이제는 가장 힘들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지금보다 더 힘들다고요? 엉덩이 힘을 주보세요. 네? 네, 우리가 태어난 곳에 힘을 꽁 주는 거예요. 허벅지 안쪽 모아요. 네. 이렇게 모으면 저절로 몸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네.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네. 자, 올립니다. 이야, 자, 뒤꿈치를 들어서. 자, 힘 줬죠? 뒤꿈치를 샥 들어 올려봅니다. 네, 이때 무릎 사이 붙입니다. 무릎 사이 붙입니다. 네, 자 가슴, 가슴, 가슴이. 네, 지금 옆에서 보면요. 자 잠깐만요. 발레리나 발레리노들. 네, 지금 요거 안 됩니다. 네, 후 잠깐만 하시고. 네, 손을 중심이 만약에 잘 안 잡힌다면 손을 약간 앞쪽으로 해주세요. 네. 자, 다시 들어 올리겠습니다. 엉덩이부터 힘주고 허벅지 안쪽 힘주고 들어 올립니다. 끝까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네, 이걸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곡을 틀어놓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력이 생기려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네. 제일 처음에 발레를 네.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자기 중심을 가장 낮게 바르게 높게 해서 중심 잡는 것부터 먼저 해요. 그럼 이거 집에서 선생님 몇 회 정도를 해야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지? 아, 그건 개인적인데 최소한 10번. 10번 올라간다는 거구나. 네, 네, 네. 네, 굽히고 펴고 들어 올리고. 네. 이걸 자주 하게 되면 어떤 뭐 신체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네. 바른 자세여야지만이 뒤꿈치가 늘어지잖아요. 높이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블럭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발끝부터, 그 다음 제가 가장 중요한 골반 두 쪽, 그 다음 척추를 바르게 세워야지만이 들어 올려져요. 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온몸에 근육들을 다 동원시키죠.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자세가 보아를 받으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전 세대가 다 좋겠네요. 아니 근데 엉덩이 힘을 탁 주니까 이게 그저 우리 저 보통 케겔 운동이라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맞아요. 기본. 보통 저희들이 요즘 그 코어에 힘을 줘야 된다 이러잖아요. 우리 코어라는 게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앞쪽 근육, 그다음 배근, 그다음 옆쪽, 앞, 옆, 뒤를 다 튼튼하게 하는 기본적인 건데 거기 플러스 발레는 아까 말씀하신 비슷하지만 케겔 운동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에 힘을 잘 쓰는 거예요. 조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모아서 올린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연습 동작이고요. 두 번 이제 발레 동작은 이겁니다. 아직 발레 동작 안 했는데. 안 했습니다. 자, 자 무릎 굽혀 봅니다. 그다음 다리를 열어요. 뒤꿈치가 서로 마주보게. 이때도 마찬가지 엉덩이가 나오면 안 되고 넣습니다. 선생님 다리 쥐가 났는데. 자 두들겨 주세요. 선생님 두들겨 주세요. 무릎은 발끝을 향해서 갑니다. 좋아요. 더 충분히 앉습니다. 그다음 천천히 올라오는데요. 어디부터 닿냐면 허벅지 안쪽부터 닿아요. 그다음 하나하나 그다음 무릎 닿고 종아리 닿고 됩니다. 진짜 쥐날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엄청나게 다리가 이렇게 각도가 그런데 남희 씨는 지금 각도가 별로 안 좋아. 선생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각도가 처음부터 지금. 다리가 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굉장히 외전이 잘 되시는 이 발레리나. 아주 좋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굽혀봅니다. 플리에. 손은 아래로 안바 그대로 펴니다. 엉덩이 모았나요? 다리를 예쁘게. 이제 뒤꿈치 들어올립니다. 무릎이 안 붙은 좋아요. 운동화 때문이거든. 자 들어올립니다. 좋아요. 그렇죠. 끝까지. 배 후. 그다음 천천히 콩 내리면 안 돼. 천천히 내립니다. 선생님 벌써 내려가셨네요. 아니 저 머리 못 익혔어요. 됐어요. 굉장히 힘드시죠. 균형을 못 잡겠네. 펼 때 한 가지만 더. 자 여러분들 지금 땀 나나요? 만약에 땀이 안 난다면 엉터리로 하시고 계십니다.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땀이 쭉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제가 42년산 발레리나인데 지금 선생님 이마에서 엄청난 성을 맺혔습니다. 선생님 집중적으로 이 발레린 노드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 좀 봐주세요. 아니 발레리나 계속 하세요. 노 앞으로 오세요. 발레리노. 아니 저 골반이 안 좋아. 노들 앞으로 오세요. 골반이 안 좋아. 좀 두들겨 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로 힘을 정확하게 줘야 되냐. 벌써 하고 계셔. 무릎 굽혀봅니다. 좋아요. 아니요 무릎 굽혀주세요. 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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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체형마다 좀 달라요. 이게 끼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펴봅니다. 다리를 쭉 펴보세요. 자 안 빠지게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세요. 빠졌어요. 펴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체형이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차 발레리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안 펴지는 다리일 경우에는 다른 걸 넣으면 되겠죠. 두꺼운 거. 예를 들면 수건을 넣으셔도 돼요. 수건을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운동화 일반 신발을 신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그럴 거예요. 더 안 붙는구나. 다시 가보겠습니다. 굽히고 이렇게 무릎이 옆으로 이렇게 쉽지 않네. 이거예요. 그다음 펴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대로 엉덩이부터 들어올리면서 펴니다. 좋아요. 지금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지금 엉덩이가 굉장히 힘.
네, 무릎 앞으로 오면 안 돼. 옆으로. 네. 제가 엉덩이가 올라갈 때 엉덩이부터 쫙 펴야 된다고 했죠. 진짜 힘든데? 네, 다시 갑니다. 네, 펴입니다. 지금 아주 네. 스카웃 되겠어요. 우리 배 발레리나가 아주 아니, 잘해요. 네, 이 정도로 펴고. 배 하나는 최고야. 네. 야, 네. 진짜. 여러분 해 보세요. 자, 무릎.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엉덩이 꽁 힘주고 자, 진짜 힘드네요. 이걸 다 끼워 볼까? 다 끼워도 차 하나 한번 해 주시죠, 선생님. 다 끼워도 안 돼요. 네. 차 하나 한번 차 하나. 그러니까 네. 안 돼요. 저 사전 같은 거, 사전. 그 네, 사전 수건, 같은 게 수건이 있어요. 수건을 하나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분에서 교체가 아니에요. 네. 네. 저 엉덩이 딱 올리고 네네네 무릎 굽혀주세요. 무릎 굽혀주세요. 자, 하나 무릎 굽히라고요. 그다음 켭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게 안 빠질 정도로 끝까지 펴서 이게 중요해요. 발레 가장 중요한 힘이 이렇게 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각자의 신체에 맞춰서 네.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해볼게요. 짠. 손 옆으로 이렇게 해서 몸을 앞으로 숙일 수 있는 거죠. 종이가 파지면 안 돼요. 어머나. 이거 그다음 천천히 올라옵니다. 앞으로 굽히고 네 나, 올라옵니다. 남미야 선생님 나를 좀 이렇게 예 여기 계셨군요. 날 쉽지 않네. 그다음 펴진 채로 뒤로 우리 몸을 이제 뒤로. 더 뒤로. 그다음 팔 옆으로 하면서 바로. 네, 끝까지 펴져가 있어야 돼요. 옆으로. 에. 그다음 반대로. 에. 끝까지. 에. 바로. 에. 오른손으로 나는 얼굴에. 뒤에 자 자기 턱선을 이렇게 아름다워요. 네 클래식 발레 마임인데요. 네. 이렇게 쭉 바르게 아래에서 위까지 펴지고 그다음 다리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걷고 뛰고 돌고 하죠. 자 나는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 차 발레리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발레리노. 네. 플리에 무릎 굽혀주세요. 자, 네. 플리에.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난 거 아닙니다. 플리에. 플리에. 네, 플리에. 네, 무릎이 발끝을 향해서 가시게. 그 다음 펴봐요. 쭉 펴입니다. 네, 이게 가장 첫 번째 동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들어갔다. 이게 우리 발레 매력적이네요. 네, 이게 1번 포지션, 퍼스트 포지션이에요. 몇 번까지 있는 겁니까, 선생님? 5번까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왼쪽 다 하면 네. 여러분들이 네. 지금 이제 5분의 1을 하신 못 걸어나가겠죠? 예. 이제 2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리를 더 넓게 해서 네 이것도 굉장히 똑같은 플리에 굽히는 동작인데 다리를 여러분, 더 벌리는 네 이것만 한번 우리 둥글게에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갑니다. 손은 그대로 안바하고 조금 더 넓게 해서 충분히 앉습니다. 아 이건 좀 편한 것 같은데 스쿼트 아까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편하죠. 엉덩이가 나오니까 안으로 넣어서 네 오. 그렇죠 오. 네 오. 좋아요 오. 허벅지 우리가 보통 헬스에서 스쿼트를 하잖아요 네 풀 스쿼트 하프 올라옵니다 아유 저는 굉장히 네. 와 우리 이야. 대퇴근과 허벅지 그다음 여기가 네 굉장히 모습. 늘어나죠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손은 빼고 네, 다리를 조금만 더 넓게 해주시면 돼요. 네, 더 앉습니다. 그다음 올라옵니다.
엄마? 아니죠, 저 너무 쩍벌 아닙니까? 너무 쩍벌인데. 네, 이렇게 자기 넓게 좁게 우리가 5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저면이 더 좁아요. 그러면 중심 잡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네. 포지션만, 세컨드 포지션과 퍼스트 포지션만. 야, 맛을 봤네요 진짜 오늘 네. 발레.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니 근데 이게... 그리고 이게 가능해야지 네. 한 발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다음 다리도 옆으로 들 수 있고 이게 앞으로도 다리를 들 수 있고 와. 이렇게 선생님 왜 저를 의지하세요? 네. 네. 선생님 그건 산에서 역수턴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그래서, 이게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무리가 갈 것 같아요. 네. 무릎이 만약에 굉장히 안 좋으시거나 이러면 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자기 무릎을 충분히 만져주시고 만지기 돌리기 네, 네 늘려주시고 네, 충분히 해주시고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요 정도 굽혔는데 네. 아 벌써 아프다 하면 여기에서 정지하시고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네, 네. 무리하는 네. 게는 정말 아 근데 저희 네 명이 한 거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네, 1번 충분히 동작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용기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 걸려오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했잖아요 네, 네 저도 아까 가변 뜰림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네. 다음 날 뭔가 이렇게 눈을 딱 떴을 때 몸에 생기가 돌 것 같아요. 네. 네. 네, 분명히 아마 자기 몸에게 좋은 소식들이 올 거예요. 어머! 만약에 그 다음 날 아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허벅지 안쪽이 아프다 이러면 네. 최고로 멋진 손님이 찾아온 거고요. 온 만신이 아프다. 정말 반가운 손님. 선생님 표현이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 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자, 짧게 잘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인사. 네. 인사, 인사, 인사. 인사. 배운 대로 해야지. 네. 배운 대로 해야지. 자, 우리 배발레리나는 치마를 네. 이렇게 끝에 잡아요. 네. 네, 이렇게 잡고요. 네, 남자들은 이렇게 1번 한 상태에서 네. 팔을 앞으로, 앞으로 하시고 남자들 가슴 앞으로. 쪽에 대고 인사를 하면 되고요. 아유. 우리 발레리나들은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자세 바르게 했죠? 네. 엉덩이 바르게, 척추 바르게. 네. 오른발을 뒤로. 오. 앱. 인사. 오. 이렇게. 다음. 다시 1번 포지션으로 언제나 옵니다. 오. 네. 그 다음. 그렇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걸어가는 게 느낌이 다르네요. 아니, 다리가. 좀 펴지셨나요? 예, 예. 발레. 펴시고 그래.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수건 끼우는 거야? 야, 잠깐 배우고 이렇게 앉았는데도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지는 네. 느낌. 기운이 다르네요. 뭔가 내일 아침에 진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나차는 저 젊으시군요. 지금 배우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채워지는 느낌인데 저는 네.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사가 다 풀려버렸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죠? 야, 예. 진짜. 저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발레는 맞아요. 좀 뭐랄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내 자세를 곧게 만드는 네. 진짜 좋은 운동이네요. 저희가 이제 하체 중심으로 이제 기본기만 배우다 보니까 뭐 팔이라든지 이런 동작도 충분히 운동이 되는 동작들이 많이 있죠. 엄청나게 네. 많죠. 그럼 뭐 팔뚝살 고민이신 네. 분들 이런 분들도 네, 발레를 네, 네. 하면 자연스럽게 선이 좀 고아지고 네, 그런 네, 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몸 배열을 바르게 해야 되고 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체 부위가 있는 이 엉덩이와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다 모아주기 때문에 그 중심의 힘으로 팔도 팔은 우리 몸통에 달려 있잖아요. 네. 몸통을 먼저 세울 수 있고 그 중심의 힘으로 이렇게 팔까지 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는 하나하나 구겨진 게 하나도 없는 다림질을 네. 아주 멋지게 한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이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이 꼿꼿한 자세하며 맞아요. 아름다운 미소까지도 발레 그러니까. 때문에 나오시는 게 아닌가 좀 네. 부럽습니다. 선생님의 이 어깨 그리고 팔 선이 정말 고우시다. 맞습니다. 발레를 통해서 다 이렇게 다듬어진 게 아닌가 아니 이렇게 또 구기는 것보다는 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팔자도 펴져야 되거든요. 맞아, 노래도 거의 다 팔자를 피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팔자가 핀다는 뜻이 저 발레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팔자 펴집니다. 이런 아, 네. 그렇겠네요, 진짜. 아, 진짜. 아니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몸매를 네. 갖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일반인 대상으로 강연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같이 함께 이제 발레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5세부터 87세까지예요. 진짜 전 연령을 다 하시는 거네요, 선생님. 네. 노인분들도 좀 잘 따라 하시나요? 조금 무리한 거는 절대 못 하고요. 네, 네. 그러시겠죠. 앉아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발레 클래스를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감각 깨우기 한 것처럼 네. 먼저 자기 몸이 컨디션이 어떻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발레로 또 세대가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신기한데 그 사진이 또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저희가 그 강습하는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준비되셨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강습 이름이 되게 예쁘던데요. 네. 제가 발레. 발레는 보통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는 선입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펀펀 발레라고 이름을 펀펀 재밌는 네. 붙였고요. 어머 우리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이제 마지막 수업 아름답다, 시간에는 진짜. 이제 제가 의상을 가지고 가서 강자가 네. 입고 싶은 의상을 선택해서 찍는 거죠. 야, 진짜 야. 인생에 와. 좋은 장면을 네. 남길 수 있는 참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아주 소중한 체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우리가 임성환 선생님한테 노래 한 곡을 배우면 그 네. 노래의 그 3분 안에 인생을 또 배우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춤 한 곡을 제대로 배우면 네. 이 발레를 통해서 느끼는 자존감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 대부분 다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내가 해냈단. 어머, 너무 멋지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자존감도 있고, 자아실현도 되고 네. 너무 뿌듯하다고 해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 두 번째가 오로지 자기 몸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심 걱정 다 버려두고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자기 몸에만 열중할 수 그러니까. 있어서 참 좋다고. 아니 근데 저도 네. 보통 이제 노래 강의할 때도 네네.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발레도 네. 아까 피는 운동이라 그래, 아 네네. 피는 예술이라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인생을 펴가지고 그 인생 속에 있는 걸 꺼내서 자기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 자존감이 높아지죠. 네네. 근데 어떻게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야. 발레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게요. 네. 아, 제가 그 1994년도에 네, 네. 네, 그 유학을 할까 어떨까 일단 먼저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네. 해야겠다 해서 영국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가장 큰 문화적인 충격이 발레 클래스를 들으려고 갔는데 제너럴 클래스라고 돼 있어서 그 당시엔 우리 한국에는 일반인들이 발레를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발레는 전공자들의 전유물처럼 제네럴 클래스로 발레 클래스를 하니까 들으러 갔는데 잘못 들어왔구나.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정말 너무도 다양한 연령대에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있는 걸 보고 잘못 나한테 인포메이션을 해줬구나. 맞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피아니스트가 탁 앉고 마스터가 탁 들어와서 수업을 시작하는데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처음으로 누구나 다 발레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선생님을 뵈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반에 발레를 전공했던 친구가 딱 생각이 나는데 네네. 오직 그 친구만 할 수 있는 정말 그렇죠. 전공자만 맞아,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네네. 것처럼 저 친구는 발레를 하는구나 이러고 이제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문화를 그렇죠. 저희한테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는 네. 일을 하시는 거네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경험을 한 아마 발레 예술인들은 네.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제가 그래서 국내에 왔을 때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하자. 네. 분명히 20년 내지는 25년 후에는 우리나라에도 발레가 모든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붐이 될 거다. 네. 근데 그게 꼭 지금 거의 부산에는
거의 한 30년 만에 이제 되게 된 거죠. 네. 발레가 본래 네. 우리도 그만 우리 남희 씨가 얘기했다시피 네. 약간 특별한 친구들이 맞아요. 하는 네. 그 무용이었고 네. 약간 네. 귀족적이다는 느낌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좀 그랬었는데 런던에 갔을 때 좀 진짜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왜냐면 발레의 고향이 이제 이태리이고 네. 궁정 발레에서 시작했기 그래. 때문에 우리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네. 아 조금 고급 예술 그다음 또 궁정 예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일상으로 발레를 이렇게 전파하신 지 어느덧 이제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도 계실 그래.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제자들 중에. 네. 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데 오늘 수업도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잊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죽은 기억, 죽은이 기억인 거라 기억하시는데 아, 저희 사진만 봐도 웅크렸는데 그 어머님들도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네. 처음으로 발레라는 걸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근데 처음엔 거의 다 꺼려하고 주저하시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막상 딱 해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간혹 굉장히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자기 몸을 어머니들이. 발견하게 되니까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는 느낌으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 송경로당이라고 아미동에 있는 아주 작은 경로당에서 네. 네 그 서구 보건소에서 이제 수업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게 한 분이 굉장히 몸이 아프셔서 이제 그 뭐를 입원하시고 뭐 네.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병원에 가시는 전날까지도 수업을 계속 들으시고 태어나서 사고도 다시 오시고 내가 뭐 삶의 활력소가 되시는 네. 거예요. 정말 좋았던 내가 뭐 아픈 거는 아픈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와,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내 몸이 아 힘들지만 좋아한다는 걸 찾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그게... 저희가 만나 뵙진 못했지만 그래도 평생 이제 뭐 가족 뒷바라지라든지 네. 뭐 일을 하시면서 자기 몸은 한번 챙겨보지 않으셨던 분이실 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마 부모님들은 거의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같이 함께 이제 공연을 아주 짧은 공연을 준비하고 할 때도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아 몸을 깨우기도 했지만 이 몸을 깨운 몸을 어떻게 펼치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 나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거다. 왜냐면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은 신체 부위를 몰라서 자기 신체 부위를 다른 데를 막 대잖아요. 네네. 근데 어르신들은 알고 있는데도 그게 빨리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잊고 사셨는데요. 저희도 네. 아까 하는데 빨리 이 동작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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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기능이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어머님들하고 또 공연도 네네네. 지금 올리셨다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 게 아, 나의 몸의 기억. 내 몸의 역사를 한번 찾아오게 하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한 게 소리로. 우리 소리도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 네. 부르기를 했어요. 다른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 아니, 그 공연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네네. 같이 좀 볼까요? 예. 아우 이쁘시다. 아우 이쁘시다. 천사야 천사. 어머 어머님들 너무 고우셔. 아우. 야 진짜 백조들이시네. 네. 야. 제일 젊으신 분이 잘하시는데요? 68세예요. 아 너무 유연하신데요? 저희보다 네. 훨씬 나으신데요. 네, 진짜. 아유, 이야. 저렇게 가볍게 걸으시다니. 너무 소녀 같아요. 네. 이야. 그래서 이름 부르는 것부터 먼저 시작했죠. 항상 누구 대, 누구 아들 맞아, 이름, 맞아. 딸 이름을 댔는데 서로 행복해 이름을 보이세요. 불러주면서 아니 토슈즈가 저렇게 잘 어울리실 수가 있나. 이제 신는 신발을 토슈즈라고 하고요. 네. 저 의상은 우리 배 발레리나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긴 치마를 이제
띠띠를 발레복 이름이 띠띠예요. 띠띠. 네. 띠띠. 제가 보통 학교 학생들 이제 수업할 때, 아, 어릴 때 엄마가 자동차 태워주면 뭐뭐 빵빵했지 이러면 띠띠 하거든요. 네. 발레복 이름이 띠띠. 아니, 발레복이 또 예쁘니까. 그러니까. 입는 네.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한테 맞아요. 뭔가 나의 예전에 그 소녀소녀한 느낌을 되살려줄 수 있어서 이제 누구 엄마가 아니라 진짜 네네. 행복한 마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시지만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좀 중점을 두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각자의 컨디션이 너무 많이 틀리기 네. 때문에 이제 항상 제한점을 먼저 미리 말씀해 드리죠. 아, 요 정도 굽혔을 때 아프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리한 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수업은 하지만 서로 각자의 몸에 대해서 서로 다 알아주는 거죠. 오. 아, 이 사람은 이런 몸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 네. 아, 어떤 분은 또 팔이 불편하니까 또 팔이 안 올려지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각자에 네. 맞는 어떤 컨디션에 맞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려야 되죠. 보면 네. 뭐를 배웠더라도 배우면 이제 무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노래를 배워도 이제 노래 네. 우리 자랑이 한번 나간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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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네. 한번 한다든지 중요한데 네, 네. 이 공연할 때 연습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다 시간대가 다 다르실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간은 정말 네. 잘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저희들이 할 때 한 1년 정도 하고 지금 네. 3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공백이 있었지만 맨 처음에 무대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밤은 못하겠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했고 근데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전부 국제시장 가가지고요. 왕관도 다 사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띠를 예쁜 걸 했는데 머리띠는 아니라고 왕관을 사가지고 쓰신 거예요. 일취월장하신 거야. 그리고 전부 다 화장 괜찮다고 하더니 화장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 그 전공자분들을 가르치시는 게 맞아. 우리 선생님한테는 더 편하실 맞아. 수도 있는데 맞아. 이렇게 대중화시키기 위해 또 일반인들과 이렇게 해오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전공자들 수업을 굉장히 오래 했죠. 대학교 뭐 그 강사부터 시작해서 네. 예고 뭐 거의 전공자 수업을 한 25년, 30년 가까이 그런데 제가 이제 교양 수업을 딱 하게 되면서 대학교에 춤의 예란 교양 수업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춤의 자산이 전공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구나. 네. 그게 대상마다 전부 다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아, 이거야말로 내가 그냥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다. 네. 이래서 그 대상을 조금 네. 다르게 하게 된 거죠. 아, 아니, 너무 멋지십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도 배워봤지만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좀 배우면은 그렇지.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었는데. 약간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삶을 마지막 마감하는 날까지 몸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몸을 깨우고 펼치고 가꾼다는 거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간혹 뭐 다양한 예술의 어떤 또 예술 공연도 있고 네.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드리라고 권유해주고 싶고 네. 특히 몸의 예술 바르게 하는 것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건 최고의 우리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네. 아닐까. 그럼 그죠? 애기들도 그러면 발레 배워가지고 공연을 당연히 또 하셨겠네요. 아, 네, 제가 네. 지금 그 진구청 청소년 예술학교에 네. 만난 친구들이 매년 한 30명 정도 네. 되는데 이제 매년 이제 다 인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 중에 항상 제가 그 선택을 하게 해요. 아, 이번에 이런 공연을 하는데 네. 아, 어린이 출연진이 필요하다. 네. 하고 싶은 친구 이러면. 하고 싶다 하면 부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라. 내가 왜 하고 싶은 건지.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이제 하게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이 발레가 몸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정부터 맞아요. 정말 사람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춤이라는 걸 진짜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는 아까 그 좀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네네. 이거는 중년 남성들이 아 맞아. 그러니까 표정을 잃어버린 중년 남성들에게 필요하다. 표정뿐만 아니라 다음 날 좋은 선물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좋은 걸 왜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래. 아까 이번 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정말 우리 발레리노들한테 네. 팁을 주자면 시청자 네. 혹시 남자분들이 네. 들으시면 팁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포지션은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아내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당장 동호회 결승을 네. 선생님 중심으로 하나 차, 시작합시다 네. 우리 네. 회장하시고 제가 총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네. 네, 오늘 야. 귀한 선물 받아갑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김홍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